아니 이렇게 하면 아니 야 말하면 자안 아니 되잖아. 지금 안 나와. 아야 자, 안 시작. 아 이미 시작됐다니까요. 아 이거 어! 아 연습질하는 게다 보여나. 너무 뭐야, 좋잖아. 우리는 연기가 안 되나 보다. 변하네.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어메. 자 오늘은 우리 막내들이랑 안녕하세요 여러분. 우리 찬영이와 민영이가 왔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원래는 이제 중간방 저희 셋이 이렇게 브이앱을 하기로 했는데 정승이가 갑자기 형 저도 형 이래가지고 어 그래 같이 하자 이래서 이렇게 넷이 오게 되었습니다. 아, 오랜만에 이렇게 브이앱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. 개인적으로 오랜만이잖아요. 컴백하고 거의 아이스크림 다 먹었네. 아이스크림이 왜 이렇게 다 녹았어? 몰라 가져왔는데. 네. 아니 그리고 지금 정승이가 아이스크림 상표를 가려놨었는데 포장지 뜯으니까 상표가 다 보여. 여기 보고 싶어서 우는 중이었는데 VAB라니 아 이제 저희 왔으니까 그만 오셔도 이제 돼요. 그만 오셔도 됩니다. 자 저희가 어제 첫방 더 쇼를 하고 오늘 6시에 쇼 챔피언이 이제 방송될 예정입니다, 여러분. 네. 정승이 굉장히 맛있게 드시는데요? 아유. 화질이 좋다, 이번에. 네, 오늘 쇼챔 산호를 하고 왔는데, 오늘은 무슨 색 의상일지, 비밀이거든요. 그래서 6시에 무슨 의상을 입고 어떻게 또 어떤 모습으로 무대를 할지 기대를 많이 해주세요. 네, 쇼챔. 원래? 정승아 그거 연지 한입 주고 연지 아이스크림 리뷰 시켜주라. 기억나? 뭐야 그게? 옛날에 연지 아이스크림 리뷰. 연재 완전 초반 때 아닌가 그거? 이거는 굉장히 버튼 바삭하면서 속은 촉촉하니까. 아, 그 영상 보고 아마 지금 이 야, 영상을 그때 최애 보면 아이스크림이 보석바였냐? 맞아. 아 몰라 기억 안 나. 아니야, 그거야. 아, 뭐였지? 나 사실 기억 안 나. 어? 그때 진짜 들란이가 애기였는데, 그지? 맞아요. 그 지금이랑 지금 한번 찾아볼까? 그러니까 지금이랑 아마 그 영상을 찾아보잖아요. 아마 얼마나 컸고 그런 게 아마 보일 거예요, 진짜로. 출근길 영상이 떴대요. 아, 오늘요? 맞아요. 아 맞아요. 제가 있는지 모르고 제가 걸어오고 있는데 네. 딱 봐가지고 인사를 했는데 인사했거든요. 근데 카메라에는 제가 인사를 안 하고 있게 찍혔어요. 이게 다른 데 찍으시더라고요. 저 찍는 줄 알고 이러고 있었는데. 근데 오늘도 이제 방송 갔다 왔는데요.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. 그죠? 네. 뭐야? 네. 뭐야? 아, 그리고 오늘 또 지금 산옥도 산옥이고 또 뭔가 하고 갔잖아요, 저희가. 그렇죠. 네, 비밀이지만 맞아요. 비밀이지만 나중에 알게 다 되실 거예요. 네, 알게 되실 겁니다. 오늘 굉장히 많은 스케줄이 있었어요. 아, 여러분 그리고 이제 저희 뮤직비디오랑 공개를 했잖아요, 어제. 맞아 맞아. 어떠셨나요, 디아나? 어떠셨어요? 아 그랬구나. 좋았어요 그랬구나. 좋았어요. 다 들렸습니다. 아 이번에 제 생각에는 솔직히 다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형이 봤을 때는 현욱이 형이랑 이렇게 세 명이 정말 많이 멋있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게 왜냐면은 그러니까 막 이렇게 옆에 세명 우리 막내 소명이랑 찬영이랑 그다음에 현욱이 형 이렇게가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다음에 좀 멋있었지 않았나 싶어요. 그럼 개인적으로 뮤직비디오에서 자기가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 한번 말해봐. 자기가요? 장면. 그러니까 제일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. 일단 민혁이 형. 아 저는 솔직히 그런 장면은 없고 그냥 다 같이 있는데 그거 이거 듣 뭐냐 이거 이거 이게 이거 뭐죠? 깃발? 깃발 들고 있는 게 저는 솔직히 멋있었었던 아, 것 멋있었어요. 같아요. 네, 네. 다 하늘 보면서. 저는 이제 낮에 찍은 씬이랑 밤에 찍은 씬이 있잖아. 저는 네. 아 예. 거기서 밤에 찍은 씬이 파란색 옷. 그 후렴에서 아 그러스 이거 할때 바뀔 The 때. Universe 하고 파란 옷 바뀌면서 들어갈 예, 뭔 때, 말인지 이제 알아요.
거기서 또 파란 옷 입은 게 또 잘생기게 나와서 파란 옷 입은 게 마음에 듭니다. 자, 여러분 빌라니는요? 저는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여러분 아 비하인드 이거 리액션 할 때 와 이게 뭐냐면 딜라니가 뮤비 처음 부분쯤에 딜라니가 약간 이렇게 하는 제스처가 있는데 아 그... 그게 그러니까 제가 제스처란 게 아니라 아니 뭐 그러니까 그 노란 팀이 있었고 파란 팀이 있었는데 맞아 맞아 그 이제 제가 파란 팀 쪽으로 그러니까 저희 노란 팀이죠 저랑 너랑 나랑 찬영이랑 네 명에서 노란 옷 입은 사람들이 네, 그래서 그때 감독님이 네. 그 신호를 주면 파란 팀을 봐라 그래서 맞아요. 신호를 주신 거예요. 네, 그래서, 그래서 제가 그 멤버들한테 파란 팀 봐라 파란 팀 봐 파란 팀 봐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쓰였더라고요. 아, 근데 눈동자도 이렇게 갔어요. 되게 귀엽게 이렇게 이렇게 잘 나왔어요. 근데 이게 저는 만약에 제가 이제 팬이었다면 이런 것도 하나 했을 것 같아요. 거기에 인형을 하나 두고 이렇게 화면 있잖아요. 뚝뚝뚝 그러니까 뭔 느낌인지 알려나? 뭐야? 그러니까 화면에 예를 들면 이렇게 딜라니가 있으면은 이렇게 하잖아요. 네. 그냥 여기다가 인형을 하나 놔둬요. 그러니까 화면에 편집을 해서 아~ 그리고 꼭 뭔 말인지 알아요? 아 여기에다 인형을 편집하겠다. 네, 만약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. 자 그리고 우리 정승이는 어땠어요? 저는 그거 아직까지가 돌리는 거. 아, 아 맞아, 거기서 맞히잖아. 빵. 솔직히 음방 할 때 그거 보고 좀 놀랍니다. 진짜 잘 네. 나왔던 것 같아. 그 가사가. 아, 그러니까 어저께 더 쇼도. 나왔네요. 나왔네요. 여러분들 어떠셨나요? 첫 무대였는데 네. 저희가 어제 더쇼 딱 끝나고 무대를 보려 하는데 영상이 좀 늦게 올라왔어요. 그래서 새벽에 봤습니다. 봤습니다. 네. Are you reading chat? Yes. 민현 디아나가 편집해줘. 아, 네 제가 그러면은 편집 못 지킬 말이면 하지 마요. 편집할 아. 줄 모르잖아요. 그러면 제가 실제로 딜라니한테 해달라고 하겠습니다. 인형 가지고. 아. If you read this, make a heart, please, and I love you guys. 이거 읽으면 하트 한번 해달래. Love you. 아, do you have any difficulty while making a music video? 그러니까 그 네. 뮤비에 하면서 네. 아, 어려웠던 점 없었냐고. 맞아요. 하, 어려웠던 솔직하게 점. 어려운 점이야. 어려운 점 다 똑같지 않을까 일단 모래에서. 아 근데 모래 위에서 춤추는 건 일단 그게 너무 그게 힘들긴 했어요. 근데 어려운 점을 굳이 꼽자면 민혁이 형이 저를 이렇게 목마를 태워서 처음에. 쭉 올라가서 제가 뒤로 확 횡가닥하고 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민혁이 형한테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. 아, 솔직히 처음에는 진짜 힘들었거든요. 근데 이제 계속 연습을 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생각해봤는데. 이제는 전혀 힘들지 않고 이제 어떻게 하면은 잘 하고 안 노하우가 생겨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아, 그리고 현욱이 형이 이제 저희 밟고 올라가 아 그게 솔직히 오늘 아 나 이거 밟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민혁이 형이 맨 아래 이러고 밟히고 있고 그 위에 제가 이렇게 등으로 이렇게 밟히고 있거든요. 그다음에 딜라나 정수인 저기서 이제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 네, 그림을 만들어 줬는데 와 되게 맞습니다. 아, 오늘 현욱이 형한테 말 안 했는데 아 진짜 오늘 제일 아팠어요. 아 진짜 여기를 와 너무 아팠어. 아 오늘 쇼챔핑 무대할 때요? 진짜 아프더라고 여기가. 아 근데 괜찮았어요. 아 그 앨범 언박싱 영상도 맞아요 나갔어요. 나갔어요? 앨범 언박싱 영상. 와 나갔어. 저랑 정승이가 이제 몰래카메라 했잖아요. 아 저는 아 말해 정승이. 아 말해. 아 진짜 정승이랑 딜라니가 이렇게 뭐 연기를 한다고 해서 이제 저희한테 한마디로 몰카를 한 거잖아요. 근데 진짜 다 속았어요. 진짜 진짜 근데 진짜로. 그날 텐션은 형들이 진짜 속았어요. 진짜 다 속았어요. 왜냐면 그때 막 현욱이 형이 저한테 막 윤치 왜 이렇게 사색이 됐어? 왜 이렇게 무서워해? 이러는 거예요. 진짜 그 정도로 이제 깜빡 속았었는데 되게 그래서 재밌었어요. 나는 옆에서 연재가 연재가 이렇게까지 무서워한다고? 아 근데 사실 무서워할 게 아니긴 했어. 아 맞아 맞아. 왜냐면 내가 뭔가 필요 이상으로 무서워하길래 와 진짜 무서운 거 보다 뭐 이상한 거 넣어놨나? 약간 이런 거 생각했거든. 근데 마지막 근데 저 제일 웃겼던 게 마지막에 그 제가 10월 22일 오후 6시에 나온다는 앨범 이러고 그거. 형들 표정 맞는데 진짜 형들 표정이 무슨 소리야? 뭐 하는 거야? 아니, 슬라임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데 무슨 소리야? 아 근데 진짜 아, 근데 만약에 내가 손 넣어봤으면 나는 약간
아니다 슬라임 만지고 겉에서 만지고 어 이거 슬라임이야 무조건 이랬을 것 같긴 해. 아 근데 맞아 나도 그랬었을 거야. 다들 너무 그 맞추는 걸 잘하더라고. 어 그니까 아 난 한 번에 맞췄잖아 거미. 그니까 몇 번 솔직히 못 맞춰서 약간 좀 굉장히 못 맞춘 장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. 다 잘 맞추고 연재 순 연재 아 연재 순서도 없이 순서이 바로 오더라고요. 그래서 얘를 뒤로 넘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니 이러니까 아 근데 되게 진짜 우리 막내들 잘해줬어요 이거는. 그래서 이렇게 재밌는 컨텐츠가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. 저는 재밌었어. 진짜 재밌었어. 코코넛 슬라임 아닙니다 여러분. 냄새가 망고입니다. 망고. 네. 망고. 어. 근데 코코넛이랑 비슷해. 그 올라가지 않았나요 슬라임 영상? 아직 찬영이 올라가서. 찬영이 슬라임 발음 너무 귀엽다. 한번 슬라임. 해주세요. 슬라임? 아니 뭐가 귀여? 귀여운 게 어디 있어? 슬라임. 슬라임. 근데 이번 컴백 정승이 진짜 잘생겼다. 아 근데 솔직히 어 맞아 인정. 슬라임. 슬라임밖에 생각이 안 나. 아니 나 앨범. 아, 앨범 이쁘다고. 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니 나 자꾸 말할 때 슬라임 신경 쓰게 되잖아. 슬라임. 아 나 슬라임. 아 저 최근에 이제 멤버들이 막 슬라임 한다고 막 이러고 노는 거 있는데 제가 생각 나냐 이거? 응. 어? 아, 그러니까 가지고 논 거예요. 그냥 그 저희 앨범 슬라임을 끝나고 가지고 그, 놀았습니다. 그거를 저희 모아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. 네, 네 알겠어요. 넘어가시죠. 네, 여기까지. 네네네. 네. 아 그리고 이번에 딜란이와 제가 머리에 치장을 했습니다. 아 맞아요. 악세사리. 지금은 없어요. 지금은 없어요. 이게 오늘 네. 슈챔피언을 보시면 알 겁니다. 네. 굉장히 이쁘더라고요. 그 반짝반짝거리는데. 네. 그 그리고 네. 지금은 뗐어요. 그리고 정승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이번에 눈에 붙인 것도 많았잖아요. 아 맞아요. 아 저 한 번씩 네. 딜란이랑 정승이 눈을 보면요 빛이 나는 거예요. 오늘도 방송하는데 눈이 막 빛이 나는 아니 밑에. 진짜로 여기 아 진짜 아 오늘 아니 어제였겠나? 어제였죠? 어제인가? 몰라 기억 진짜 안 나. 아 제가 지금 왜 그러냐면 제가 솔직히 말할게요.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어저께 잠을 1시간 잤어요. 근데 그래서 지금 말이 안 나오는데 아니 그래도 말을 잘 해야죠 형. 오케이. 아이돌이잖아 아이로 와이로.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저희끼리 컨텐츠를 뭐를 그냥 가볍게 했는데 여기 눈 밑에 뭐를 했었어요. 그게 굉장히 저에게 공격적인 임팩트였어요. 아 뭐라는 거 자꾸. 넘어갑시다. 네 괜찮아 곧 나오니까. 네. 아 그리고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제 머리가 옆에 이거 따는 겁니다. 이게 헤어쌤이 머리를 따주셨어요 옆에. 이렇게 신기하다. 그래서 이거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게 따주실 하잖아. 그럼 내게 내려 됐어요? 이거 어떻게 쓸까요? 이러면서 그렇다고 뭐죠? 아 뭐예요? 뭘 써보려고 했어요? 형아들이 시끌시끌하고 막내들이 침착하네요. 자 그럼 이제 막내들. 아니 저 아, 근데 저희 팀이 지금 진짜로 옆에 너무 조용하잖아. 맞아. 아 근데 정승이 왜 이렇게 조용해? 왜 이렇게 말이 말 좀 해. 나만 그러니까 형이 이렇게 막 나만 말해. 말하죠. 이렇게 뭔가 약간 뭔가 힌트를 줬으면 그거 갖고 이제 더 이렇게 되잖아요. 그러면 아 무조건 들켰구나. 아. 옆에서 조용히 있으면 넘어가요. 알겠습니다. Say hi to Brazil. 하이 좋습니다. 아 맞다 나 머리 정확히 무슨 색이냐고. 아 네? 찬영이? 그 색 항상 똑같지 않나요? 네 맞아. 아 왜냐면 자켓이랑 뮤비랑 지금이랑 다 달라요 색이. 금방이랑 왜냐면 머리를 진짜 한두 번 감으면 바로 다 빠져. 제 머리색은 그레이 애쉬 그레이 회색입니다. 회색이지만 이제 뮤직비디오에 그렇게 나오고 네 그렇게 나옵니다. 지금은 착장 사복이냐 했는데요? 아 네, 이거 사복입니다. 사복이에요. 너무 예쁘대요. 네. 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하이트 코스타리카. 하이. 너가 계속 그렇게 불러라. 아 그 멕시코. 하이 멕시코. 터키 투 터키. 하이 터키. 좋습니다. 아니야 발음이? 맞아. 댓글 맞아. 재미있어. 재밌습니다. 댓글 보는 재미가 댓글 보는 재미. 예. 어, 우리가 댓글 보는 재미. 찬영이 애쉬 그레이도 사투리로 했다는데요? 에? 그게 뭔 말이에요? 그러니까 애쉬 그레이 말할 때 아, 사투리로. 한번 해봐요. 애쉬 그레이. 애쉬 그레이. 제가 이번에 애쉬 그레이로 연습을 했습니다. 애쉬 그레이. 애쉬 그레이로 연습을 했습니다.
근데 사실 방금 내가 생각을 한 거고 원래대로 하면 애쉬 그레이, 애쉬 그레이. 어? 애쉬 그레이. 이 영어 아닌가요? 애쉬 그레이가? 애쉬 그레이. 애쉬 그레이. 영어죠. 네, 영어죠. 드레시 한번 발음 보여 주세요. 애쉬 그레이. 뭐 애쉬 그레이. 애쉬 그레이. 아, 멤버들끼리 어머 말해도 돼요? 네, 네 해도 되죠. 저희 어머 정말 잘합니다. 잘하는 이 세 명 진짜 저 아, 하나 말해도 돼요? 아, 뭔데요? 아, 뭐또 얘기하려고. 아, 자기가 한다고. 아.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숙소에서 잠을 자거든요. 근데 딜란이랑 찬영이가 이어폰 이제 에어팟을 꽂고 막 계속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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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이러면서 막 엄청 시끄러운 거예요. 새벽인데 새벽 4시였어요. 계속. 너잖아. 근데 너가 임포스터잖아. 근데 저도 이제 막 그럴 막 뭐라 해야지 영상도 보고 그래가지고 아 그래 재밌으니까 좀 놀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냅뒀는데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. 근데 딜란이랑 찬영이가 그렇게 행복해 있었던 걸 처음 봤어요 진짜. 아 근데 너무 재밌어요. 오, 너무 재밌게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 그래 재밌게 놀구나 하고 그때 어몽어스였죠 그게. 네. 그랬었어요. 아 네이버나우 생방도 재밌었대요 저게. 아, 감사합니다. 맞습니다. 6시 5분 전. 아 근데 저희가 거기 얼굴이 되게 잘 나왔더라고요. 맞아요 다 멋있 잘생긴 게. 아 했네. 아, 예. 아, 그게. 자, 그래서 오늘도 잘하고 왔고 어제도 잘하고 정승 씨래요. 정승 씨. 정승 씨 빰빰. 와, 나 4시 처음 봐. 처음 보는 거 아니고 정승 씨 보는 거 처음 봐. 아, 항상 이 시간대는 우리가 항상 맞아, 연습을 항상 이 시간대 연습하고 있어. 항상 연습하고 있으니까. 오빠가 5시 20분. 와, 오늘 새벽에 안 봤다. 5시 20분. 뭘? 맞네. 오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. 아 맞네. 지금 12시간 벌써 지난 거야? 응. 시간 지났다. 와 진짜. 근데 내가 그 활동을 오랜만에 하고 나니까 되게 신기해.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스케줄 가고. 맞아. 끝나면 또 스케줄 가고. 그게 너무, 오랜만에 하니까. 그러니까 오랜만에 그 재밌고 신나더라고. 맞아. 아 그리고 점점 진짜 무대 보면은 이게 다른 것 같아요. 저는 뭐하고 다른냐면 처음에 뭐 팰리스나 뭐 그런 거 보면은 되게 작았단 말이에요.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? 그러니까 딱 방송을 보면 뭔가 작은 느낌인데 이제는 외소하다. 네, 외소했었는데 지금은 중간이 된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. 그때 살 진짜 많이 그때보다 빼고. 네, 그때는 다 데뷔 다들 뼈도 자라고. 아, 데뷔 때여 가지고 살을 정말 많이 뺐었던 기억이 나요. 얼굴도 되게 많이 변한 것 같아요. 얼굴도. 그때는 맞아요. 진짜 다 잘생겼다고 엄청 다 잘생겼어요 진짜. 그때에 비하면 약간 살이 좀 쪘지. 가디건 남친짤의 정석인이라는데 정석 우리 둘 중에 누가 둘이, 가디건 둘 다 한번 보여주시죠. 내가 봤을 땐 둘이니까 둘 다 정석인 거 아니야. 내가 보기엔 내 옷을 가디건으로 착각하신 것 같아. 누구야? 아, 저 봤을 민혁이 형 옷도 가디건. 이것도 가디건인데? 그럼 우리 남친들 한번 생각해볼까요? 오케이, 좋습니다. 이제 네 명이 남친인 거예요. 오! 잠깐만, 그러면 그 선택해 주세요. 설레. 선택해주세요. 네 명의 남친. 잠깐만, 남친들 하나. 아, 잠깐만. 남친.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?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? 아니야, 그냥 아니? 어떻게 하면 되지? 그냥 한마디씩 해. 그냥 정세부터. 아, 그게 아니라 맞어? 네 명이서 그 동시에 한번 이렇게 하면 캡처 타임을 주시죠. 아, 그래 그래. 남친짤 같은 거. 자,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는 거 맞아? 아니 이렇게 하자면서 너 왜 아니 남진정 아 그냥 그냥 아 그렇게 한번더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한번더 프리로 프리로 남진정 하나 둘 셋 미안한데 내가 남친이 어떻게 하면 남친짤이 되는 건지 모르겠어서 방금 나 이렇게 했거든. 그거는 남친짤이 될 수 있을까? 될 수 있지 모든. 아 잠깐만 콤 네 팀장이 네 개라서 네 다리 하신다는데 네 다리 하시겠대요. 연지 귀에서 피나요? 아 빨개지는 거? 아 귀 빨개져서 진짜 미안한데 하나도 남친 안 갔대요. 네? 죄송합니다. 저희가 미안해하죠. 그럼 동생 짤 한번 만들어 볼까요? 동생 짤? 네 동생. 그렇지 그런 거. 귀여워. 해보자. 동생 짤, 동생 짤은 뭐야? 약간 동생 같은 동생 같은 느낌 알잖아. 동생 같은 느낌? 하나, 둘,
셋. 맞아요. 다 볼게요. 하나, 둘, 셋. 딜레이가 좀 있네. 딜레이, 어, 잘했는다. 딜레이가 엄청. 찬영이는 뭐야? 찬영이 형은 동생이 아닌데? 뭐야, 나만 딜레이가 엄청 늦어? 어, 나 부탁해야겠다. Oh, it's my birthday today. Can you please greet me? Wow. 네, 이제 그 생일이라고. Oh. Happy birthday! Wow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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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ow. 네. 어, 이제는 이제 저희가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아요. 아, 맞아요. 뭘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. 그죠. 또 뭔가를 네. 하러 가야 됩니다. 또 이렇게 자주 자주 찾아뵐 테니까. 네. 앞으로 더 기대 많이 해주세요. 네. 이번 앨범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컴백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러 가보겠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자주 온라인으로라도 네. 자주 볼 수 있게. 그리고 여러분 오늘 6시에 있는 음악 방송도 항상 아. 챙겨봐 주시고요. 쉬었지. 네, 또 저희 이렇게 또 짧은 시간이나마나 아, 뭐래. 이렇게 피곤 네. 아 뭐 저희가 짧은 시간이라도 찾아뵙고 싶어서 이렇게 브이라이브 켰고요. 또 놀다 갑니다. 네, 재밌고 또 좋은 추억 쌓고 갑니다. 네. 자, 한마디 시간이요. 우리 찬혁이랑 딜런. 아까 다 하고 있었잖아. 아, 그래요? 어, 이제 마지막에서. 아, 그러면 어, 네. 이렇게 V앱을 앞으로 더 네. 자주자주 많이는 아니더라도 자주자주 찾아올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. 네. 어, 저희 컴백 했으니까 그 무대 영상도 많이 봐주시고 네. 직접 만나지 못해서 아쉽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네. Thanks for watching. 안녕. 몸 건강하세요. 저희 비상 많이 사랑해주세요. 안녕. 안녕. 안녕.